이 사인을 보면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암홀 이 파진 데 있잖아요. 암홀을 너무 덜 파주니까 체해가지고 체인단만은 여유분이 남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암홀을 팔 때게 더 파줘야 됩니다. 둥그렇게 더 파줘야 되고 여기도 파줘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불신체라 그러죠. 이렇게 숙여진 체계 아니고 가슴이 이렇게 벌어져서 옷이 뒤로 입으면은 어떤 옷이든지 입으면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냥 굉장히 길고 앞에는 작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불판은 지금 이거 지금 원래 있었던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이게 완성선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만큼 많이 줄였잖아요. 가면서 조금씩 덜 줄인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줄이려면 이렇게 똑같이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제 그렇게 했고요. 어깨는 쳐냈어요. 이렇게 쳐냈는데, 맞춰서 쳐냈는데, 이거 할 때게, 여러분 할 때는 항상 이 암홀에다가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개싱이, 옷을 만들었을 때는 개싱이 안에서 받쳐줘야지. 개싱이 적으면은, 개싱이 땡기다가 몸판이 이렇게 나무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이롱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할 때는 핀으로 먼저 꼽아가지고 밑에 개싱이 여유가 있게끔 해서 이렇게 놨을 때 울지 않게끔. 밑에서 받쳐주니까 안 울잖아, 이게. 안 그러면 여기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암홀을 할 때는요, 항상 이동선, 소매 이동선 표시했죠. 소매선 표시하고 이 암홀 테이프를 붙여줘야 됩니다. 암홀 테이프를 붙이면 이렇게 안 늘어납니다. 이걸 암홀 테이프라고 그래요. 이건 암홀 테이프인데 이쪽에는 안 늘어납니다. 이쪽에는 쭉쭉 늘어나지. 정바이어스로. 그래서 이 부분이 밖으로 가게. 그래서 붙여놓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도 뒷판도 여기 그냥 붙이면은 이건 좀 두꺼워서 그냥 붙여도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여주면은 이게 늘어나지 않고 입었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암홀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초점은 이제 소매를 어떻게 다는가, 쉽게 다는가, 그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반이죠? 이렇게 보면은 12반. 그래서 여기다가 암홀 12반이라고 써놓거든요. 12반. 저는 이제 인치로 하니까요. 인치로 못 하시는 분은 센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패턴 쓰는 거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소매를 했으니까 이걸 마쿠라지라고 합니다. 마쿠라지. 이거 일본 말이죠, 마쿠라지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예요. 소매 기장을 1cm 줄일 때는 어떻게 줄이는가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덜렁거리지 말라고 안에다가 신기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매 길이가 몇 인치냐면은 보통 남자들은 6인치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등치가 커요.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7인치네요. 7인치니까 한 제가 여기에서 한
일반상 170 정도 되면은 5인치 4분의 3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크니까 한 6인치 반 정도. 6인치 4분의 1? 그럼 한 시접 빼고 반인치 정도만 잘라내면 되겠죠. 6인치 4분의 1 잡고 시접 들어가야 되니까 3분의 3만 쳐내면 될것 같아요. 4분의 3. 4분의 3 쳐내는데 이걸 이렇게 잡고요. 기장을 1cm를 줄일 거잖아요. 근데 시접 포함해서 1cm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시접 포함하고 1cm만 잘라내보면 됩니다. 시접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시접 포함해서 1cm만 이 정도잖아요. 그럼 이제 바꿀 때는 이게 바꿨지. 여기 시접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여기도 1cm. 여기도 1cm. 그리고 암홀장을 될 때는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몸판에서도 여기서 여기 돌림선하고, 소매 암홀 돌림선하고, 몸판 암홀 돌림선이 이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웁니다.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맞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190은 정도, 90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선이 너무 라운드 했잖아요, 지금요. 라운드가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했던 거예요. 최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남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너무 둥그렇게 안 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곡선을 팍팍 가지고 돌려줄 거예요. 이 정도로 파버리면. 이게 남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소매가 너무 커서 지금 몸판은 그대로 했는데, 뒤판을 좀 줄였어요, 1cm를.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는 4분의 3 줄인다고 했죠, 얘가.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쳐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건데, 조금 더 쳐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로 가면서 더 쳐버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쳐야 될것 같아요. 눈금보다도 가위가 더 잡니다, 가위가. 조금 영상을 줄이고요. 가위로 가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려놓은 것보다 가위가 더 정확합니다. 가위 가는 선이 완성선입니다. 소매산이니까 낯질 낮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것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돌아가는 선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선하고, 몸판을 보면은
여기 돌아가는 선하고 여기 지금요 소매 이동선이 있잖아요. 소매 이동선이 이 선이 잠깐만 이 선이 이 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소매를 달았을 때이 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이렇게 놨을 때 똑같이 나오죠. 이 라인이 돌아가는 선이 조금 더 들어간다든가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은 옷을 입었을 때 소매가 안 놓입니다. 양복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돌아가는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패턴을 뜰 때는 이걸 똑같이 떠요. 근데 이제 수선을 하면서는 수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달다 보면 소매가 이상하게 잘 달았는데도 소매가 울고 이게 찌글찌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우리가 파카를 넣을 때 소매를 달면서 여기에서 이 소매상까지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3등분. 3등분을 했을 때 여기는 파카링을 거의 안 들어가듯이 시킵니다. 안 들어가고 여기는 파카링이 조금 더 들어가고 두 줄로 표시됐죠? 여기서는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는 1. 금괴가 아니고 그러니까 1, 2, 3. 파카링을 줄때 이렇게 뒷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판도 여기에서 1, 2, 3 해가지고 여쯤에서 계속 많이 줘야 됩니다. 이제 소매가 12 반 나왔으니까 이 암홀도 12 반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파카링을 잡으면서 그것은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파카링을 잡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옷을 한 수천만 벌을 했기 때문에 대충 눈대중으로 해도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 배우시는 분들이 참작을 하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반듯하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가 잘라냈으면은 우라를 잘라내야 되겠죠. 우라를 이렇게 놓고 여기 이 부분을 맞춰줘야 되겠죠. 일단 이걸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한번 다려줘야 되겠죠. 아이롱으로 하나 잡고 지금 우라는 뭐라 지금 적다는 얘기입니다. 적죠.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우라도 가운데 표시해 주고요. 지금 우라를 보니까 한번 박았어요. 이렇게 이지가 들어가게끔. 여기는 거의 똑같이 잘라봅니다. 약간의 여유만 있습니다. 우라가 여유가 너무 많으면 안에서 해가지고 옷이 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저쪽보다는 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많죠. 제가 아까 잘라냈잖아요. 여기도 여유 많은 놈은 잘라냅니다. 채니까. 몸판에서 많이 채했잖아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보면은 금방 이렇게 반듯해질 것 같지가 않잖아요. 다리미질 하면은 이것이 완전히 딱 됩니다. 이런 게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여기 잡고, 땅 여기 이렇게 다립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우라가 안에서 겹치면 안 되니까요.
이 부분 아까 남느냐 이건 잘라줘야 되겠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옷이 많이 울었잖아요. 그럼 이제 소매를 파카링으로 잡아서 소매를 달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 앞판이잖아요. 앞 소매판. 이걸 뒷사이바라고 해요. 뒷사이바라는데 이게 사이바가 일본말이고 적은 소매, 큰 소매, 큰 소매에서 내가 파카링 잡을 때에 한 2.5인치, 센치로 한 4cm 되겠죠? 4cm까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건 여기서 이제 3등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6등분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실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죠? 옷을 한 대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만 하면은 많이 할수 있고요. 이게 마크라지인데 마크라지는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이 넓은 쪽이 앞쪽. 앞으로 갈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박는데, 여기까지는 파카를 넣지 말아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잡고, 그대로, 노르발 끝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가면서, 노르발 밑에 치는 집어 넣어주고, 지금 여기가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나요? 이걸 넣어주면서 위치를 당겨주면서 이렇게 쌓아 박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많이 최대한 집어넣습니다. 겹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겠죠. 그래서 몸도 좀 틀어주고 최대한 집어넣는 데까지 있는 겹치지 않을 정도. 가면서 이제 슬슬 조금 덜 내야 되겠죠? 처음에 한쪽에는 좀 많이 넣고, 가면서 조금씩 덜 넣어야 되나? 거의 안 넣는다시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은 반대쪽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여기만큼 노르발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까지는 가짜 미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적은 쪽. 이 넓이를 노르발 하나로만 박아야 돼요. 깊이 박으면 나중에 손에 달았을 때 신발 보이거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빨리 그리면 초보자들은 못 따라서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할 뿐, 갈수록 더 많이 늘고 이쯤 오면은 최대한 넣는 데까지. 이게 손에 산쪽이거든요, 지금. 겹치면 안 되니까요. 이건 이제 이렇게 이게 숙달이 되어놓으면은 나중에 손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실을 당겨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잘려요. 지금 여기까지는 파카링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건 많이 안 넣고 여기 조금 여기서부터는 그냥 박는 거예요. 파카링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아까와는 제가 살펴고요. 조금 전에 아몰이 10이 반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이 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10이 반이 되는데 적은 편이죠. 늘어나면 딱 맞습니다. 내가 12니까 이제 10이 반. 약간의 사람을 조금 늘려주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뒷판이 밑으로 가게 됩니다. 피지역은 2cm로 정확하게 박으면 남성부위고 여성부위고 재단판에서 재단할 때는 기본 피지역 2cm로 줍니다. 도박으로 버리면 좁고 많이 박으면 좁으니까 2cm만 딱. 지금 박았으면 한번 대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겹치면 안 됩니다. 냉동이면서. 이게 겹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스팀이 빠져나가기를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딱 12판이 나올 겁니다. 제가 눈이 자라서 안 잡아도 딱 합니다. 한강에 들어가서 전혀 모르겠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손에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잡았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가 지금 제 형태를 좀 갖춥니다. 그렇죠? 이제 한쪽 소매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몇 인치입니까? 아까는 9인치였는데 6인치.
남자 6인치 8분의 1이네요. 그럼 이 정도면은 이분한테는 거의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인치 반이나 5인치 4분의 1, 5인치 반이나 5인치 4분의 1인데, 이분은 좀 크기 때문에, 여기도 엄청 컸었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크고, 여기 많이 채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질 거예요. 섬에 달아보면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거는, 다음 거도 마오라를 안으로 집어넣고, 이 선을 맞춥니다. 재봉선을 맞춰가지고, 넓은 쪽, 좁은 쪽이 위로 올라오게. 뭐라고 겹치면 안 되죠, 선생님. 아까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우라가 겹치지 않게끔 꺼내줍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우라가 겹치면 안 되죠. 꼬이면은요. 우라가 남으면은 여기가 겹칩니다. 단추 있는 조금 왜 겹쳤는지. 아, 여기 때문이군요. 뭔가 겹쳤잖아요, 이거거든요. 잘 나왔습니다. 항상 이게 뒤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왼쪽 소매입니다. 왼쪽 소매. 그래서 왼쪽 소매인데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우선 핀으로 한번 꽂아보는 거예요. 소매가 맞나 안 맞나. 파카링은 얼마나 줘야 될 것인가. 우라는 집어넣고요. 한번 핀을 한번 눌러보고. 이게 파카링이 이 정도는 줘야 되겠죠, 박으면서. 그 뒷판이면. 앞판에 보면은 소매 이동선이 있었잖아요. 움직이는 선. 이 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동선.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양복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주머니 짜고 옷을 만드는 거는 누구나 그런 걸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포인트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기술자들은 잘안 가르쳐줘요. 자기만 또 알고 하거든요.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만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났을 때. 그래서 이 손에 돌아가는 선하고 몸판 암홀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카링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대로 똑같이 가야 돼요. 지금 보면 딱 맞죠? 제가 눈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한 것 같습니다. 손이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좀 파카링이 들어가도 됩니다. 뒷판은 좀 들어가도 되고요. 이게 딱 맞네요. 뭐 들어가고 자식 것도 없고 딱 맞아버려요. 여기서부터 소매산 맞춰주고요. 여기 앞판 여기 위에 이세 파카링. 여기도 약간 파카링 딱 맞잖아요. 여기도 여기에는 포인트가 절대 파카링이 들어가거나 땡기거나 하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12마인데 소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맞나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카메라가 지금 앞에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일자로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자로 이렇게 소매가 그러면 이게 소매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박힌 대로 그대로 박고 나머지 박을 때는 이쪽은 이쪽을 박아봤기 때문에 이쪽은 오른 왼쪽 박은 감으로 오른쪽은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동생이 있었잖아요. 이동생하고 맞췄어요. 맞춘 이전에 범위를 하지 말고 세일을 놓고 박습니다. 돌아가는 곡선을 시점을 2cm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소매산을 맞아야 되겠죠. 이게 소매산이에요, 소매산을. 약간 땡기면서, 약간 이렇게 약간 들어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경우는 노루발을 약간 들고 한번 들었다 놓으면서, 손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면서 싹 펴고. 맞아야 되겠죠, 이게. 이걸 지금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손가락 한번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돌아가면 곡선을 곡선이 조금만 안 맞아도 오는 거예요. 누른다는 얘기는 10mm씩 제대로 안 떨어지고 10mm씩 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잘 떨어졌습니다. 위중에서 탱커러가 안 보이니까
나중에 입혀가지고 잘 떨어졌나 그래가지고 근데 고생이 제대로 떨어졌어. 여기다가 바로 패드를 달아줘. 패드는 항상 길쭉 안쪽이 뒤쪽이에요. 길쭉 안쪽. 길쭉 안쪽을 뒤쪽으로 하고 아까 중심선 했죠. 이렇게 중심선이. 중심선이 앞으로 1cm만 올려. 이 블록을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손에 닿았던데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박습니다. 위치를 약간 당겨주면서 박으면은 헤드가 밑에서 팍팍하게 들어가면서 뒤집었을 때 딱 반대가 됩니다. 원래는 이걸 손으로 떼줘야 되는데요. 이게 리폼하면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하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나중에 오라만 하면 되겠고 반대편에 분명히 달아야 되는데 이제 저쪽에 달아봤으니까 그 감도를 달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에 이동선이 있을 거예요. 손에 삼으시고 여기 이동선이 있잖아요. 이동. 손에 이동선하고 손에 제몽선. 제몽선하고 손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죠. 손에 이동선하고 여기서 1인치 8분의 3 정도 왔잖아요. 이동선하고 위력 맞춰서 다리를 반을 꽂아놓고요. 다리를 딱 꽂아놓고 여기는 파카렌이 들어가도 안 되고 파카렌을 넣어줘도 안 되고 안 넣어줘도 안 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곡선이 조금만 틀어지면 오신 거예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곡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상상이 좀 끝이 안 되는데 손에 사이즈 있거든요. 손에 사람도 손상할 수가 되겠죠. 그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이 소매 잡기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고참들이 이걸 잘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만의 뭐 노하우라고 해갖고 안 알려줘요. 공유하면 좋겠는데 자기 독주라고 좀 연구해야 되는데 맞죠? 처음에 마프라지로 파카링을 감을 때 양쪽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을 텐데 파카링 들어가지고 맞춰줍니다. 이 소변이 잘 달렸다고 조금 더 마네킹이 될 거예요.
그냥 조심하세요. 아무런 못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양쪽을 누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2cm만 다 박았으니까 오늘날 박아야 되겠죠. 오늘날 박을 때도 항상 티판이 나를 흥을 쓰든지 업판도 그렇고 그럴 때는 티판이 밑으로 가야 되고 패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관 보이잖아요. 그렇게 10관 피해서 약간 안쪽으로 가겠습니다. 10관 끄드려야 되는데 끝에 싫으니까 오늘은 끊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놀면 되나요? 잘못 잘랐네. 이런 경우는 또 요정을 또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약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것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마이 쪽을 달아볼게요. 이렇게 막 섞어놓으면 처음에는 보는 사람들 어디 잘 모르는데 이게 뭐 앞판이잖아요. 앞판, 뒷판, 뭐라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뜯을 때에 맞춰서 대비 잘라줬거든요. 곡선 그대로 많이 가도 안 됩니다. 5mm 정도만 많이 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돼요. 이 곡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을 때는 곡선을 맞춰서 박아야지 곡선 안 맞춰서 박잖아요. 나중에 아이롱을 다리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안 잡힙니다. 일본 말로는 고로시라고 해요. 봤을 때 여기 닦는 게 유행인데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원판을 집어 넣어주면서 밑에는 떼주고 원판을 집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원판이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거 앞판이고, 이게 뒷판이잖아요.
D판하고 T판하고 맞으니까. 저는 홈의 이동선하고, 원판 이동선하고, 그게 아니고, 원판 이동선이 A의 이동선. 아까 1인치 8분의 3, 반인치 정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습니다. 쟤네는. 손에 산이 맞아야 되겠죠, 이거. 잡으면. 맞을 겁니다. 이건 맞춤이나 기성복이나 다 손으로 해요. 그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돔의 아주머니라고 그러는데, 마돔의 아주머니들이 손이 좀이상하요. 근데 이런 기법밖에서는 그렇게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손에 산 이런 게 이렇게 엄청네요. 그때는 그냥 박으면 된다. 이 앞에 했던 사람이 처음에 암홀에다가 가거나 옮기면서 약간 접어주면서 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동대로 우라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상관이 없습니다. 잘 맞죠? 그렇으면은, 여기 손에 산이 있잖아요, 손에 산. 손에 산하고 어깨선하고 이렇게. 이것도 바늘로 손으로 떼야 되는데, 이만 묶으니까, 그냥 박아버려. 박음선 밖으로 박아야 돼. 박음선 안쪽으로 박으면 안 되겠지. 이것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고 있다는데, 옷을 입었을 때, 손이 땀 차가지고, 우라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우라가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우라잖아요. 이거 티타, 타타. 그냥 손에 그대로 끼워보면 됩니다. 판이고 여기도 뒷판이고 뒷판을 포인트를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손의 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산을 하고 이게 맞아야 된다. 약간 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 많이 맞긴 하는데 한 8분의 3 정도 전체적인 흐름만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음선, 박음선 안으로 박음을 만들고, 박음선 밖으로 박아야 돼. 잖아요. 박아왔으면 버릇을 해야 되니까 이 시즈넛을 3mm만 남겨놓고 잘라고 여기서 이중으로 막 잘는 거 막 그래요. 전생 옷들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집고요. 딱 3mm만 남겨. 그리고는 어디를 잘라야 되나? 잘릴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뒤집어야 되겠죠? 아까 창구멍 내놓은 데 있잖아요. 창구멍 이 부분 창구멍에서 제일 먼 쪽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 쪽을 향해서 갑니다. 손가락이 제일 먼 쪽에 치는 건 없습니다. 잡고 뒤집어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쭉 빠지잖아요, 지금. 제일 먼저부터 잡고 하니까. 손에 잘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고로시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아이롱질을 얼마만큼 잘 하냐에 따라서 이 곡선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 계속 만져줍니다. 곡선을. 곡선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처음부터 꽉 눌러보면 안 됩니다. 눌러지 말고 형태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 이 형태만 잡았는데 아 이것이 딱 돌렸는데 곡선이 제대로 잘 돌아갔다. 그래서 꽉 눌러버린대. 스팀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한 10초나 20초라도 기다려줬다가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곡선이 잘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반대편을 해야 되겠죠? 주머니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한번 흔들어서 주머니 빼주고요. 손이 스키가 좀 없어서 스팅 쓰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손바닥에 스키가 많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저같이 이제 연륜은 아니고 나이가 조금 된 사람들은 수분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만져주는 거예요. 만지니까 거의 선이 들어오잖아요. 하다가 잘못 뜨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손으로 잡아주고요. 꽉 누르지 말고 살짝만 딱 맞죠?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 예술. 곡선 기가 막히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보내야 되겠죠. 양모 공장에 가면 마무리하는 할머니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무리하는 할머니들이 다 하고요. 디자이너는 이런 거 안 하고 공제사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되겠죠. 많은 경우가 돼야 되겠죠. 똑같아지잖아요. 안 떠오면은 사람들이 모르기는 모르는데 양심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술자들은 원래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기술자들은 그냥 마음이 착해요. 그런 말 할지도 모르고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쭉 빼가지고 이제 다 됐고요. 됐을 때는 이렇게 헤드를 잡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소매부터 이렇게 놓고 소매가 우라가 겹치면 안 되니까 빼주고 이걸 바꿔 붙인다. 여기 이 부분에 붙고 그냥 이렇게 하려도 바꿔가 빼놓으면은 여기가 안 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 손을 넣어서 문화를 다 잡아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꼬이면 안 되겠죠. 주머니 같은 것도 꼬이면 안 되고. 앞판부터 딱 그려줘야 되겠죠. 조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래서 티파를 그려야 되겠죠. 우라가 겹치지 않게끔 우라를 안에서 바꿔줍니다. 이거는 일단은 맨 마지막에 또 다릴 거니까 대충 다려도 됩니다. 물을 허벅지로 이렇게 밑에를 받쳐줍니다. 여기가 내려가지 않게끔. 3바프인데요. 옛날 크게 입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맞게 입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원래 쓰리볼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행을 시켰는데 벌써 30년 되나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밑단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앉혀놓고 이런 걸 분명 뜨잖아요 지금. 이걸 잡아주는 겁니다.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뜨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딱 붙여요. 헤드의 자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건 옷을 입었을 때 옷이 딱 맞지. 헤드가 너무 있어가지고 헤드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시접은 바깥쪽으로 시켜야 됩니다. 찝혔는데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세수가 많이 나면은 뜯을 건데 세수가 많이 안 날 거니까. 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위에만 눌러야지.